자, 이번 메이크업은 노역입니다. 노역 추면 메이크업입니다. 다른 메이크업보다 예쁘지 않은 메이크업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인의 메이크업이기 때문에요. 예쁘게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그 노역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지 핵심 포인트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역 추면. 자, 모델의 피부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메이크업을 할때 보면 어떤 친구들은 조금 어두운 톤의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서 하이라이트를 표현을 할때좀 밝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깨끗하게 보이거나 화사하게 보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거나 좀더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피부가 좀 좋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부 표현을 만약에 모델 피부가 너무 밝고 맑다면 약간 톤 다운을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 표현은 좀 차분한 컬러를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쉐딩 컬러를 사용하고 하이라이트 컬러를 이용을 해서 얼굴의 굴곡 부분과 돌출 부분을 표현을 파운데이션 처리를 먼저 해주는데요. 보통 한두 톤 어두운 톤을 사용을 해서 쉐딩을 이용을 해서 관자놀이 부분이나 눈그 이마 부분에 들어간 부분, 그리고 볼 옆부분, 턱 라인 부분에 이렇게 처진 부분을 표현을 할때이 쉐딩 컬러를 이용을 해서 먼저 밑작업을 좀큰 덩어리로 해서 먼저 이렇게 쉐딩 처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은 눈뼈 부분.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눈뼈 부분에 좀 돌출이 되는 그 뼈가 좀 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뼈 부분을 좀 밝게 표현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광대뼈가 좀 나와 보이게 한다거나 이러한 표현 등 얼굴에서 좀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 등을 이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서 먼저 밑작업으로 베이스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도 우리가 그큰 무대에서 하는 이런 노역 분장이 있고요. 뭐 미디어, 뭐 예를 들어 TV나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노인 분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는 큰 무대, 뭐 대극장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미디어 메이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노역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라이너나 뭐그 펜슬을 이용을 해서 뭐 라인을 따거나 할 때도 너무 과장되지 않게 그라데이션을 라인 부분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펜슬만 그냥 그려놓고 그냥 주름살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라인을 잡은 후에 그 라인을 좀 펴주면서 붓으로 조금 펴주면서 자연스럽게 라인도 조금 살리면서 그라데이션을 좀 시키는 등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선을 표현을 해주고 주름살 표현과 음영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랫입술은 윗입술보다 얇게 표현한다고 돼 있죠. 보통 우리가 그 황금 비율로 1대 1.5 비율로 해서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저 두껍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노역 분장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인들은 안쪽으로 좀 말려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입술이 말려드는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아랫입술이 너무 두껍게 보이지 않도록 표현을 해주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술 표현을 하실 때 너무 혈색 있는 붉은 톤의 색을 사용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래서 입술 컬러도 본인의 입술 컬러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입술이 너무 붉다라고 했을 때는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하셔서 그 라텍스 퍼프로 입술 전체에 한번 색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혈기가 조금 없어 보이면서 나이가 이렇게 들어 보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먼저 정리를 해서 없애준 후에 입술을 조금 작게 보일 수 있도록 해서 라인을 그 입술 사이사이에도 입술 주름을 조금씩 표현을 해서 그라데이션 시켜주시면 되고요. 일단 최대한 입술이 너무 크지 않도록 좀 작아 보일 수 있도록 특히 아랫입술은 그렇게 표현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캐릭터 메이크업, 노역, 추면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이크업은 캐릭터 메이크업, 노역인 만큼 예쁘게 하는 뷰티 메이크업이 아니고, 캐릭터에 맞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메이크업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얼굴의 피부 표현이나, 피부가 늘어지는 느낌, 그리고 피부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얼굴 전체적인 이미지와, 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느낌이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화면에서 봤을 때 주름살 표현과 그리고 턱 부분이나 아니면 눈밑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주름 표현이 자연스럽게 너무 어색하지 않도록 표현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캐릭터 메이크업, 노역, 추면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는 피부톤에 맞는 색으로 모델의 얼굴 톤에 맞도록 선택을 하신 후에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요. 파운데이션은 모델의 피부톤에 맞는 톤으로 해서 너무 두껍지 않게 자연스럽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잡티가 깔끔하게 너무 깨끗하게 피부가 뽀송뽀송하게 보이도록 깨끗하게 보이도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볍게 발라주고, 그리고 피부톤이 너무 밝은 모델일 경우에는 약간 한톤 정도 어두운 파운데이션 컬러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입술 부분을 바를 때는 얼굴에 혈색이 너무 있어 보이게 입술 컬러가 너무 붉거나 아니면 라인이 너무 선명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입술 라인과 입술 전체의 색을 파운데이션으로 덮어서 혈색이 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커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부톤보다 2톤 정도 어두운 색의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얼굴에 큰 명암을 넣을 건데요. 먼저 어두운 톤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두운 톤을 넣을 때는 관자놀이 부분과 볼 옆부분 쪽, 그리고 눈 안쪽이나 턱 아래쪽이 처져 보일 수 있도록 들어가는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먼저 표현을 할 건데요. 명암을 넣을 때는 먼저 위치를 잡아서 찍어주고 큰 명암으로 색을 넣겠습니다. 자, 관자놀이 부분이 들어 움푹 팬 것처럼 들어가는 느낌으로 넣고, 볼 부분,
턱 부분. 그리고 이마 부분에서 눈뼈 부분 위로 눈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눈뼈 위쪽을 살짝 어둡게. 그래서 눈이 눈뼈 부분이 나오고 이마 부분이 살짝 안쪽으로 꺼진 느낌으로 보이게. 자, 그라데이션을 시켜서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밝은 색의 하이라이트 컬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색은 아까 우리가 넣었던 어둡게 했던 부분 말고 튀어나와야 되는 부분 쪽으로 밝은 색을 넣어서 눈뼈 부분과 먼저 한번 찍어볼까요? 위치로. 눈뼈 부분. 그리고 볼이 처진 느낌으로 보일 수 있도록 볼 옆쪽을 밝게. 그리고 턱 쪽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서 그라데이션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큰 덩어리만 잡는 거기 때문에 세밀한 주름이나 음영 같은 경우는 펜이나 펜슬을 이용을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큰 덩어리만 생각해서 음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눈뼈가 튀어나오는 느낌. 볼이 처지는 느낌과 볼 아래쪽이 내려오게끔 반대쪽도 눈뼈 부분 명암 톤을 넣을 때 노역은 대극장 분장이나 이 정도로 진하게 하는 건 아니고 미디어 메이크업에서 조금 더 음영이 나오는 정도 톤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강하지는 않아요. 음영 처리 같은 것 강도를 너무 진하지는 않게 피부톤의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얼굴 전체에 가볍게 발라줍니다. 이때 너무 파우더를 많이 안 바르셔도 됩니다. 끈적임이 없을 정도로만 해서 얼굴 전체에 발라주고 음영이 살짝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하이라이트 처리와 쉐딩 처리는 살짝 보입니다. 자, 이렇게 명암이 들어간 상태에서 처음에 우리가 명암을 넣었던 부위 쪽으로 한번더 살짝 쉐딩을 좀더 넣어줄게요. 관자놀이 부분 쪽. 자, 이때도 너무 선이 도드라지지 않도록 음영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음영으로 보이도록 색을 넣습니다. 약간 큰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하이라이트 브러쉬나 그렇다고 너무 파우더 브러쉬라든지 쉐딩 브러쉬처럼 큰 거는 아니고요. 노즈 브러쉬 정도?
조금 하이라이트 브러쉬 정도 되는 붓으로 음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큰 주름 위주로 해서 큰 주름과 큰 명암 위주로 해서 음영을 넣고 큰 음영을 넣어주면서 선이 생기지 않게 중간 톤까지 잘 살짝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자, 턱 아래쪽에 그리고 턱 위쪽에서 턱 라인에서 살짝 갈라주세요. 너무 얇은 브러쉬로 하면 어색하고요. 살짝 이렇게 두꺼운 브러쉬로 해서 갈라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두 턱의 느낌처럼 턱이 처진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살짝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삼자 느낌이 나게끔 잡아주시면 됩니다. 음영을. 그러면서 여기 부분이 밝아지는 거예요. 팔자 주름 넣을 때 너무 길게 쭉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요. 콧볼 라인을 따라서 살짝 음영을 넣고 그 아래 라인으로 따라서 내려가다가 살짝 사라져야 돼요. 자, 여기도 3자 라인 그리듯이. 볼살이 빠진 것처럼 보이게. 한번 여기 안 위에서 한번더 잡아줍니다. 이마가 너무 볼록하게 보이지 않도록 위에서 한번 더. 그냥 한번더 잡아주고요. 입꼬리 부분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음영을 마치고요. 이제 세부적인 음영은 펜슬을 이용해서 라인을 따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눈 아랫부분 라인부터 해서 첫 시작은 조금 지나다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라인. 먼저 라인만 잡아놓고, 이 선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 선을 자연스럽게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선을 풀어줄 때는 너무 두꺼운 브러쉬로 풀어주지 마시고요. 납작붓이나 좀 작은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쉽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끝쪽에 갔을 때 선이 너무 표현이 너무 진하게 보이지 않도록. 이 선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라인을 따면서 더 조금 더 확실하게 라인을 잡아줍니다. 인중 부분도 음영을 조금 넣어줄게요. 코 부분. 아까 우리 명암 넣었던 이 부분도 턱 부분에 라인을 조금 더 강조해서 펜슬을 펴주면서 그라데이션 합니다. 자, 눈가 쪽으로 미간주름을 잡을 건데요. 미간주름은 양쪽으로 해서 눈썹 앞쪽으로 두 라인을 정도로 그려주시고 그라데이션을 합니다. 이때도 선이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눈썹 아래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서 주름 라인이 눈 안쪽에 음영하고 같이 연결이 되도록. 자, 붓으로 해서 라인 그려주고 펴주고 요 단계를 계속 반복해 주세요. 선이 너무 진하거나 선 끝이 너무 강하게 나온다 했을 때 면봉으로 살짝살짝씩 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눈의 가로 라인도 눈옆 라인으로 해서 두 줄, 세줄 정도 그려주고 붓으로 펴주면서 라인을 펴주고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는
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이때도 끝 라인이 좀 어색하다 싶으시면 면봉으로 살짝살짝 펴주면서 자연스럽게 펴주고 눈 앞머리 쪽도 자연스럽게 음영을 좀 짙은 음영을 넣어서 색을 듬뿍 들어간 눈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눈 뒤쪽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넣어주면서 눈이 처진 느낌으로 음영을 넣습니다. 눈이 내려간 느낌이 되게 그리고 눈 아래도 눈 아래 처지는 라인들을 살짝 몇줄 넣어주고 음영을 펴주고 계속 이 단계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눈 아래도 처지는 주름은 볼록하게 나오는 여기서 여기 중앙은 살짝 밝은 표현을 할 거예요. 하지만 뒤쪽은 약간 어두운 표현을 해줘서 주름이 아래로 둥글게 처지는 느낌이 나오도록. 이마주름 그릴 때 너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선을 쭉 따라 그리면 이마가 너무 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입체감도 없고. 그래서 선을 그리다가 살짝 끊어지는 것도 좀 해놓고 라인을 너무 쭉 따라 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살짝 이렇게 그려놓으면서 브러쉬로 연결을 하면서 남은 여분으로 연결을 해도 충분히 명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연결을 쭉 따라 그리지 않도록 명암 표현이 어색하게 나오지 않도록 흐리다가 지나다가 흐리다가 지나다가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좀 과하다 싶으시면은 연하게 해주세요. 자, 위에도 마찬가지 라인 하나 더 그어볼게요. 라인이 너무 이렇게 지렁이 기어가듯이 쭈글쭈글하게 다 보이는 것도 어색해요. 그리고 중심 부분은 약간 홀을 조금 더 깊게 파도 되지만 테두리 부분 쪽은 너무 명암을 짙게 넣으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로 봤을 때는 가운데 부분에 살짝 음영함 넣어주고 끝에 뼈 있는 부분 쪽 가는 쪽에 음영 살짝 넣어주는 정도. 그리고 중앙 부위 쪽을 넘어가는 여기 뼈가 있는 부분. 옆으로 넘어가는 뼈가 있는 쪽으로 해서 너무 진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흘러가도록 주름 표현을 너무 어색하지 않게 해줍니다. 약간 주름이 중간에서 끊어진다는 느낌처럼 보여도 돼요. 자, 이제 밝은 색의 샤도우로 하이라이트 부분, 그리고 주름에서 튀어나오는 부분을 조금 더 이번에는 샤도우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걸 넣게 되면은 사실 좀 우리 방금 그 펜슬로 했던 그 부분들이 좀 어색하게 보일 수 있어요.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거나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샤도우를 이용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이섀도우 작업을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눈뼈 부분에 나오는 쪽. 그리고 인상을 약간 쓰는 것처럼 눈 앞쪽에 미간 주름 쪽, 미간 주름 쪽의 위쪽에다가 밝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밝은 색을 넣었으면 중간 톤으로 살짝 그라데이션을 해서 어색한 느낌이 없도록 잡아줍니다. 눈두덩이 위쪽도 마찬가지. 중앙 쪽에는 약간 밝게 하세요. 중앙 쪽에는 밝게. 그리고 눈 처짐이 있는 쪽 옆쪽으로 가면서 살짝 그라데이션. 그리고 뒤쪽에서 처지는 부분이 있는 쪽에서 위에 볼록 나오는 처지는 부분 쪽은 밝은 색으로. 그리고 눈뼈 부분 여기는 다 밝죠, 지금? 그러면서 눈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처지는 느낌이 나오게끔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이뼈 부분이, 이뼈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다 튀어나온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볼 앞쪽. 볼 앞쪽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처지는 느낌으로 하이라이트 팔자주름 옆쪽으로 처집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옆에 우리가 아까 볼 부분에서 잡아줬던 이 어두운 부분과 만나게 돼서 삼각형처럼 나와요. 이 부분이 어두운 거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밝게 되거나 너무 흐리게 나오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어둡게. 만약에 조금 음영이 모자라면 다시 조금 더 채워서 어두운 부분에 색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코 있는 부분 쪽에서 코뼈 부분이 약간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도록 굴곡이 좀 코가 삐뚤어진 느낌? 그리고 코가, 코뼈가 약간 나온 느낌처럼 보이게끔 코 옆부분도 살짝 명암을 넣어서 음영을 처리를, 옆쪽을 이 중앙 부분 쪽으로 해서 살짝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 윗부분 쪽에 하이라이트를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름 넣어줬던 부분 위쪽으로 해서 하이라이트 처리. 코에 하이라이트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썹을 할 건데요. 눈썹 표현은 너무 진하지 않은 회색 컬러, 밝은 회색 컬러를 이용을 해서 눈썹에 너무 진하지 않게 결 방향대로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씩 연결을 해주고 회색으로만 해서 회색 펜슬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세요. 결 방향대로 해서 살짝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입술 표현할 건데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할때 입술 라인 쪽이 너무 도드라지지 않도록 파운데이션 처리를 하긴 했는데, 살짝 그래도 살짝 색깔이 좀 붉은 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입술을, 모델 입술을 살짝 오므린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을 한번 발라줍니다. 입술 라인 쪽에 주름이 좀 많이 생겨 보일 수 있게 보이게 한번 발라주고, 그 위에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이용을 해서 입술색을 자연스럽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혈색이 너무 있어 보이는 컬러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광택이 너무 많거나 진한 톤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안쪽으로 해서 주름 표현을 조금씩 더할 건데요. 펜슬이나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입술의 주름 표현을 조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색하게 진하게 나오면 면봉으로 해서 펴주면서 주름을 자연스럽게 펴주고 그라데이션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술 표현까지 한 후에 얼굴형 쉐딩을 넣어주고 얼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역 추면 메이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